에스키모인들은 그런답니다. 정말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단 5일간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추억하고 그러고 울고 그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최대한 딱 5일만 한답니다. 그 후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지야 어떤 말도 거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49일간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아름다웠던 것, 슬펐던 것, 이런 것들을 모든 걸 기억하고 49일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49일이 벗어나거든 그 사람을 놓아주십니다. 어차피 모든 공판이 다 끝났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이자 간 사람의 사랑입니다. 네, 적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손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천태만상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만났던 손님들을 가만히 되짚어보다 보니까 하나만 좀 일러주고 싶다면, 어찌 보면 지금 요즘은 그래요. 또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아픔에 슬픔에 겨워서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때로는 부모님이 가셔서 우시는 분도 계시고, 또 때로는 자식이 앞을 서서 가슴에 묻어놓고 또 애간장을 끓이시는 분들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너무 오래 머물면 가는 사람이 못 갑니다. 정말 남아있는 사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본인의 고통에 딱 10배, 딱 꽃배기가 가는 사람한테 그 고통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지금 이 가슴이 미어 터지고 나만 가슴이 찢어지는 게 아니고 에일이 드는 게 아니고 가는 그 존재가 동물이든 사람이든 부부든 남편이든 부모든 또 자식이든 이들을 제갈길로 돌려보내주는 몫은 살아남아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본인들이요 빨리 턴을 어디로 시켜야 되느냐, 다른 쪽으로 시켰어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가 이렇게 뱃속에서 누구 말처럼 6개월 7개월 이랬다가 유산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이 애간장이 녹아솔 때는 저는 그러거든요. 요 신경을 살아있는 자식들에게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시부모님한테 또 그 사랑을 또 넘기세요. 이렇게 가셔야지 본인들이 그 가버린 그 존재에게, 그 동물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못해준 크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본인들이 이렇게 계시다 보면 나중에는 본인이 정말 죽어집니다 라고 하거든요. 본인이 죽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사람을 내가 도로 끄집어내린 결과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신을, 본인이 방향을 틀어주세요. 이게 뭐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흔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적어도 사랑했다라면 요 사랑을 내가 지금 이 다른 존재에게 돌려주는 거, 이게 그 사람이 빨리 돌아가는 길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줌으로 해서 이 은혜가 돌아가는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이것만은 본인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슬픔 속에 너무 많이 머무르지 마시고 빨리 본인들이 사랑을 돌리는 방법들을 찾으세요. 그게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어떤 거든 빨리 벗어나시고 그리고 그들을 빨리 놓아주세요. 그래야 그들도 다음 절차를 밟아갑니다. 우리가 금성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우리가 목성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행성으로 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잡고 계세요. 그래서 이 존재들이 허공중천에서 헤매여서 울부짖는 소리가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제발 그들의 세상으로, 그들의 별로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